자, 이제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이제 전자공시를 들어가니까 반기 보고서 이제는 저 요번 전거 VTGMP는 전체를 다 읽었는데 요번에는 몇 개를 다 날렸어요. 안 체크 안한거다 날렸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날 겁니다. 반기 보고서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6월 30일까지 반기 보고서입니다. 주권상장법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안호영 이동관 전화 이렇고 상무 조창희 023453445104 2020년 8월 13일 날딱 했고 대표이사 등의 확인 확인서 우리 회사는 신고 업무당 요게 뭐 뭔가 또 내용이 좀 신기한 거 여기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내부 뭐 이렇게 없네. 자, 회사의 개요.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기업 인수 목적 2호와 합병을 뭘 해가지고 합병 신주를 2015년 4월에 해가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더라고요. 우회 상장이라는 뭐 말을 쓰는데 이거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우회 상장으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역합병이 발생되어서 최종은 큐브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재팬. 2015년에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자본금 자산 5천 5억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의결권 과반수 소유.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과반소유. 그렇게 해서 법률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해당 사업 없음. 이거 하면 중소기업도 아닌 거 뭐야 이거? 구멍가게야? 이거 중소기업 아니야? 그 뭐지? 뭐 중요한 게 아니겠네. 그래서 중요 사업 추진의 신규 사업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연예인들의 국내외 음반 계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MD가 뭔 약자더라? 마케팅 D 뭐지? 마케팅 D 등의 활동에도 직접적인 디렉터 영향 참여를 하고 있다. 상장사 한 개가 큐브 엔터테인먼트고 비상장사 세 개가 GMP 글로벌 VT 바이오 회사 케이블리 요 기획 행사하는 요거 비상장법이 요거 많이 들어봤죠? 요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VT GMP가 요걸 다 가지고 있죠. 지주회사 요거 VT GMP가 큐브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27%인가 가지고 있고 GMP 글로벌을 100%인가? 50.1%인가? 51%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에 15년에 상장했다. 자, 회사 연혁 16년 주소지가 강남구 첨당동에서 아, 첨당동. 첨당동에서 이사 갔네. 아치산로, F2빌로, 성동구. 여기가 성내, 성순강. 어디지? 성순강, 뭐 주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죠. 청담에서 갔다라는 거죠. 청담에서. 강남에서 성동구로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경영진의 주요 변동이 15년에 이병훈 대표이사 박충민으로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뭐 19년에 대표이사 신대남에서 신대남 그대로 이루시다가 2020년 3월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최대 주주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정철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VTGMP의 최대 주주 여기죠. 이분이죠. 여기 사내 이사로 오면서 여기에 27%의 지분을 가지면 그때는 30% 지분을 가지며 이분을 꼽아놓고 대표이사를 안우영 이동관으로 공동대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실세가 바뀐 거죠. 이쪽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여기네. 사내이사 김정욱은 2020년 3월 31일 날짜로 사임하고 흘러가는 물 신규 홍승업은 홍승성은 2020년 6월 16일자로 사임하고 아 이거 흘러가는 물 그래 신규로 취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뭐가 지저분해요. 자. 그렇게 해서 2011년에 유니버셜 뮤직이 지분 8%, 지분율 44% 가지고 있어 유상 감자, 주식 양수, 무상 증자, 합병, 보유 주식에 대한 계약 체결, 주식 양수도 이런 거 2020년 3월 26일에 VT GMP가 주식을 30%를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27%로 낮추면서 3% 정도를 주식 양수를 해가지고 그 자본으로 회사의 잉여금으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 자금을 확보를 합니다. 보자금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 거 뒤에 보면 나옵니다.
2011년도에 변경 전 상호가 플레이 큐브였는데 변경 후 상호가 주식회사 큐브 엔터테인먼트 넘길다. 그래서 오게 됐냐면은 14년 8월에 이사회 결의로 100% 지주 자회사인 주식회사 큐브 DC와 합병 비율 1:0으로 하는 합병안을 결의하여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해서 주식회사 큐브 DC는 해산해서 하나로 뭉쳤고, 또 2015년에 우리 기업 인수 목적 2호를 당사는 무증자 방식, 무증자는 뭐야? 증자가 없는 방식에 의해서 1:0 합병 비율에 따라 스타라인 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해서 스타라인 그거 회사를 또 날렸겠고. 가름은 뭐야, 가름. 그렇게 해서 보면은 2015년에 음악 작곡, 음악 작사, 음반 제작, 음반 녹음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2015년 8월에 음반 작업만 하고 추가된 게 음반 작사, 음반 제작업, 음반 녹음업, 이거 다 있잖아. 음반 녹음업, 녹음실 운영업, 음악 공연업, 뭐 라이브 공연업, 연예인 이런 걸 하다가 또 2016년에 3월에 또 이제 또 변경을 또 하는 게다. 수출 입업, 수출 입품 판매업,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업, 영화 제작업, 광고, 공연, 외식, 뭐 의류 사업, 전자 상거래, 인터넷 사업, 컨설팅 이런 걸다 추가를 시킨 거죠. 추가를. 그러다가 또 2020년 3월에 여기 뭐 이때 뭐가 들어옵니까? VTGMP가 들어오면서 한국 제조 스타 굿즈 그 케이블리가 들어오잖아. 콜라보레이션 상품 해외 유통 사업도 하고 해외 국내외 브랜드 해외 진출을 위한 콘텐츠 제작 소싱 업을 하고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그거죠. 맛집 블로거처럼 인스타그램에서 블로거 최뭐뭐 파워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 파워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얘돈 많이 받아요. 여기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쇼핑몰 결합 플랫폼 개발 시스템 구축 로고 구축업 소셜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사업 마케팅 해외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 국내외 공연 관련 일체 업무를 추가했다. 2020년 3월 이때 뭐가 들어와서 VTGMP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가를 했다. 자, 그 밖에 경영 활동과 뭐 이런 것도 해서 2012년에 큐브 DC를 설립했는데 12년에 B2B 데뷔. B2B 알아요? B2B? 나는 몰라. 들은 봤어. 누군지는 몰라. 14년에 큐브 DC와 또 이제 합병을 하고 14년에 B2B 일본에 데뷔. 오. 나 15년에 이거 CL인 줄 알았는데 21의 CL인가? 그 CL인 줄 알았는데 그 CL이 아니라 이게 뭐지? 크리스탈 L이 뭐였더라? L C는 뭐였더라? 까먹었어. 아, 하여튼 그래 그런 약자. 요거 데뷔. 그리고 큐브 엔터테인먼트 재팬이 설립되고 2016년에 본점 이사를 가고 청담동에서 성수동으로 이사 오고 아, 아깝다잉. 2016년에 일본에 데뷔하고 16년에 펜타곤 그룹이 또 데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때까지 난 몰라. 펜타곤이 누군지 몰라. 아는 사람 알겠지. 그러다가 17년에 스타 라인 엔터테인먼트 흡수 합병 1:0으로 하고 17년 조건 알죠? 2AM이가 그 조건 박진영의 이 회사가 설립하기 전에 2006년에 JYP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설립한 회사가 이 회사예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JYP 색깔들이 조금 강하다 보면 되지. 조건 JYP 출신이잖아. 맞나? 맞겠죠? 18년에 이휘재 전속 계약 체결. 18년에 여자 아이들 데뷔. 아이돌 아니고 여자 아이들. 영어로 G아이들. 이렇게 해요. G아이들 데뷔. 19년에 개그맨 이상준. 이거 뭐 코미디 빅리그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전속 계약 체결. 19년에 여자 아이들 일본 데뷔, 20년에 박민선 전속 계약, 2020년 3월에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VTGMP 바꾸고 문수인 전속 계약 체결, 문수인 누군지 몰라. 그렇게 자본금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11년에 유상감자, 14년에 유상증자, 14년에 주식 분할, 막 이런 식으로 전환권 행사, 2020년 올해죠, 6월 30일. 이때 유상증자 3자를 배정해 가지고 주식을 늘린다. 뭘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650만 주 늘리니까 요거 2000원 곱하기 요걸 하면은 아 요거 곱하기 요걸 하면 여기는 00두개 붙으면 얼마야? 여기 되면 6억치야? 60억치야? 이거 계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억치. 요거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원씩 빼야 되나? 6억 5천, 6억 5천 빼야 되나? 아, 낀데. 이건가? 모르겠어요. 통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했다라는 게 뒤에 보면 또 나오긴 나오는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억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300만 주인데,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5만 자. 5만 주, 5만 주를 어떻게 감소시켰다, 없앴다. 그 말일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주식은 3,361만 9,639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 주식 수 4개를 빼니까 3,361만 9,635주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됐다. 합병 이후 날아갔고. 의결권 현황 발행 주식 수, 요게 의결권에 딱 있죠. 난이 사람 반대세! 이런 거할 때, 그거 나오는 거, 드라마에 나오는 거.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은 없어. 배당금 줄 여력이 없어. 돈 벌기 바빠. 지 목구멍이 쳐도 생이야. 이거 전전기 18년도가 매출이 제일 높았어요. 지 보니까 18년도가 피크였어, 피크. 이 회사는 18년도에 여자아이들이 데뷔를 했거든요. 18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10억, 주당 순이익 41원. 이거는 19년도에는 10억, 주당 순이익이 37원. 올해는 2억, 단기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 9원으로 어떻게 EPS를 구해?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국내, 일본, 중국, 다양한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하여서 유통하는 음반 산업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회사로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본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재팬이 있다. 이거 엔터 사업의 특징이 높은 이익의 레버리지가 있다. 초기 투자를 통하여 성공적인 콘텐츠를 구축할 경우, 초기에 좀 투자했는 게 성공적으로 대박 터질 경우, 이에 따른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사람이다. 맞죠? 처음에 딱 데뷔하자마자 대박 터져버리면 돈 그냥 깔꿀을 끌어모으잖아. 그런 말이고. 그리고 음반의 경우 복제 비용이 매우 낮아서, 이거 디지털 음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막 MP3 복제했는데 요즘은 복제 안 하잖아. 그냥 200원, 300원 안 하니까 그냥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경우 이익 레버리지는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될 수 있다. 최근 사회에는 SNS 활성화로 문화의 이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과거 국내로서만 소비되는 특정과 달리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뭐 이렇게 몇 달러씩 사가 쓰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승자 독식 시장이라, 잘 나가는 팀이 다 먹어버리게 시장을. 음악 시장은 아티스트의 수명이 길게 유지될 수 있지만, 뭐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아티스트는 길게 유지될 수 있지만, 음원 노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주기가 짧은 편이다. 예, 맞게 그냥 히트 친거 아니고서는 짧은 편이다, 이 말이죠. 소수의 성공적인 음원 및 아티스트가 산업 전체의 매출을 차지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성공적인 아티스트를 통해 실패한 투자비 등을 모두 해소하고 한 방에 초고 수익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하다. 벤처 투자의 공식과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다. 이거 바이오 산업과 매우 바이오도 하나 성공하면 모든 걸다 커버하잖아. 그거 연예인 한 명만 성공하면 저 건물 빅뱅이 다 지었다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이런 식으로 위험 부담도 크고, 성공하면 그거 떨어지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게 높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아티스트 트레이닝, 기획력, 자본력이 있는 모두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경향이 높다. 경험제적 특성, 경험적. 이게는 음반의 경우 한번 들어보기 전까지 그 품질을 알 수가 없잖아.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영화 만들기 전까지 이 영화가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뭐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다 하면 일단 박찬욱, 아니면 정우성이 뭐 주연이라 그러면 일단 정우성 믿고 보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경험적 특성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 누가 한다 그러면 아그 정도면 그냥 믿고 보는 거지. 믿고 본다. 뭐 야구 누가 던진다 그러면 일단 뭐 이겼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평판이 없을 경우 시장이 안정적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확산은 소비자들에게 경험한 느낌을 공유, 후기 막 줬고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면서 과거처럼 이게 뭐 좀 가라란다. 좀 가짜 뭐 이렇게 후기 남기고 이런 거 있잖아. 평점 테러 이런 것들이 확산 속도가 그런 것들에 이제 잘 안 먹히는 시장이 왔다. 이런 거죠. 융합 산업. 융합은 과거에는 음악 산업이란 건 꼭 음반 산업을 의미하는 시장이었으나 현재는 음악이 음반뿐 아니라 디지털 음원, 로열티, 공연, MD 뭐지? 매니지먼트, 출판물, 행사 등 다양한 연관 산업으로 확산되어 있고 문화 서비스, 미디어 산업을 넘어서서 관광, 패션, 전자, 누구누구 GD 패션, 누구누구 GD가 관자, BTS가 지나간 곳 이런 거 있잖아. 전자는 뭐야? 등 여타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악 산업의 핵심은 음반이 아닌 아티스트의 기반으로 한 무형의 가치, 즉 브랜드. BTS가 브랜드지. 이제는 브랜드지. 방탄이 브랜드가 되는 거야. 브랜드. 방탄이 어디 출연했다 그러면 그냥 브랜드가 되는 거야. 의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티스트의 경우 시간 공간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 그냥 음원이나 이런 거는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은 없는데 이때 어디에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 움직이는 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인데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에 한정돼 있고 몸뚱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연, 행사, 이벤트, 광고 등 MD 등 매니지먼트 산업에 있어서 한정적 자원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수록 그에 대한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뭐라?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뭐 유재석을 예를 들면 유재석 행사비가 뭐 한 2천만 원 간다고 하죠. 3천만 원 한 번 부르는데 2-3천만 원 한다고 하죠. 그 유재석이가 하는 말이 나도 행사를 안 뛴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내 몸값은 누가 측정했나 하면서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여기저기서 부르면은 가치가 올라간다. 주식도 똑같죠. 주식 수는 천만 주밖에 없는데 걔 누구 다 살라 그러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다 팔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처럼 브랜드 가치는 일반 상업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상승하지만 반대로 매우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어떤 거 뭐 이렇게 스캔들 막 이렇게 뭐 데뷔하기 전에 누구 괴롭혔다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랬다 이런 거 있잖아. 막 인성적으로 못났던 그런 거는 바로 나가게 되죠. 그 누구 대표적으로 그 군대에 갈락하다가 안 가고 막 했던 그 뭐 MC몽 같은 그런 거 브랜드가 이빨 잘 올라가다 한 방에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티스트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대형 기획사의 수요가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리스크를 안 할 수 있도록 조금 체계적인 지원과 위험 관리를 한다. 이런 말이고 산업의 성장성으로서는 음악 시장, 레코드 뮤직, 라이브 음악 시장, 라이브 뮤직, 아티스트를 활용한 광고, MD, 출판 등의 매니지먼트 시장 등으로 분류가 되고 기록 음악 시장은 음원 중심으로 음반 및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대표되고 라이브 음악 시장은 아티스트와 음원을 활용하여 공연,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의 형태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시장은 기록 및 라이브 음악 시장 외에 아티스트 음악 시장에서 음원에서 파생되는 모든 산업, 광고, 방송, MD, 이벤트 등이라 볼 수 있다. 세계 음악 산업 규모가 2017년 기준 세계 음악 산업 규모는 502억 2,600만 달러,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2017년 세계 음악 산업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스트리밍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이 음악 산업은 전년 대비 스트리밍 시장이 48% 증가했다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공연 시장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한다. 후원과 티켓 판매를 포함한 공연 시장이 음악 산업의 51%를 차지하며 여전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스트리밍 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이 영향력 또한 빠르게 확산될 요즘 누가 이렇게 막 CD 사고 이렇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디지털 음악 사니까 디지털 음악 시장은 76%를 차지하고 있는 스트리밍 시장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디지털 음악 시장 전년 대비 3.9% 확대 전체 음악 산업의 26%를 점유했다. 디지털 음악 시장은 2022년 전체 음악 산업의 약 39%에 달하는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 2년 뒤에는 음악 산업의 39%가 스트리밍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 공연 음악이 평균 3.3% 증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레코드 음악은 6.1%, 디지털 음악은 12.7%. 이게 음원이죠. 스트리밍 이런 거
이게 12.7% 증가하고 있고 계속 실물 음반을 파는 거는 감소하고 있어. 음반 쪽으로 하는 거는 이제 망하는 지그름길이죠.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공연은 3.4% 증가하고 있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건 뭐야? 2.6% 일단 증가하고 있다. 합계 평균 4.7%인데 실물 음반 빼고는 다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시장은 매니지먼트 산업은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기에 참가하는 모든 부가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방송, 광고, MD, 행사, 초상권, 영화 등 드라마 출연, 팬클럽 관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접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는 광고, MD, 초상권, 영화 뭐다 한단 말이야. 다 접점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한단 말이야.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시장은 CF.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는 광고 산업이 매니지먼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광고는 단순히 방송 광고뿐 아니라 초상권을 이용한 옥외 광고, 음원을 활용한 배경 광고, 음성을 활용한 라디오 광고, 제품에 대한 MD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요즘은 또 유튜브 광고도 하잖아. 구글 광고, 페이스북 광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더 포괄이 넓어졌단 말이야. 아, 여기 나오네. SNS 및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확산으로 광고가 가능한 영역이 넓어져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속 찾는 데 많아지고 하니까 원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거 된다라는 거죠. 경기 변동의 특성은 음반과 공연은 필수품의 성질보다는 사치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계절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과거에는 음악을 듣기 위해 반드시 전체 앨범을 뭐몇 집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 영향이 좀 강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음원 시장이 나와서 음악 한 곡만 다운받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서 현재의 디지털 음원 산업은 경기 변동에서 큰그 영향을 과거에 비해 덜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매우 쉽게 음악 산업에 접근성이 쉬워져서 과거 학생 위주의 수요자층이 직장인 다양한 범위로 확산됨에 따라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더 감소한다고 판단되고 있다. 핵심 자산은 아티스트라는 핵심 자산은 인적 요인이 결합된 자산으로 상시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 자산 가치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보다는 규모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거 관리 안 하면 실컷 먹다가 돼지 되면 테레비에 이거 화면에 안 잡히면 오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관리한단 말이죠. 돼지 안 되게.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조사가 따르면 2018년 음악 산업은 총 매출이 6조 7,979억이고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7.2% 증가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음악 제작업이 연평균 12% 증가하고 있고 음악 및 오디오 출판업이 7.5%, 음반 복제 및 배급업이 28% 증가하고 있고 음반 도소매업이 16%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음악 유통업이 9.9% 증가하고 있고 음악 공연업 6.7%, 노래 연습장 2.4%, 합계 총 평균 7.2%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반 시장은 강한 팬, 반면에 디지털 음악 시장은 저작권에 관한 세계 각국의 제도적인 입법화,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음원은 제도적으로 입법화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 음원은 사야지 이런 거 있잖아.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수익 창출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정적인 아티스트다. 한류 열풍은 불었지만 우리나라의 가수나 세계적인 뭐 이렇게 아이돌 뭐 이렇게 아티스트가 뭐 무제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 있는 가운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원에 대한 세계적 각지의 수요가 계속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과거에 비해 장기적이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음악 기획 및 제작업은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을 보이며 일부 대형 업체들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과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음악 음반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움직이는 거는 일부 대형 업체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악 기획 및 제작업이 요건 사업체 958개, 음반 녹음 시설은 143개, 종사자는 3,700명, 음반 종사자는 540명, 매출액은 13억 원. 3억이야? 13억이야? 이거 130억이야? 이건 잠깐만. 13억 원. 13억 원. 매출액 현황. 이건 100만 원.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3000억. 야, 이건 13억 원. 여기는 3억 원. 1인당 평균 3억 원. 제작업 하는데 3억 정도 든다. 한 명당. 아, 야, 이거 음악 기획 및 제작하는데 한 명당 드는 게 아이돌 한 명이면 한 3억 든다는 게 평균. 녹음시설 운영하는데 1억 들고. 업체당, 음반 기획 및 제작업 업체당 14억씩 들고. 와, 작살아이네. 장난 아니네, 맞죠? 인당 평균 매출액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실수, 실수. 평균 매출액이 3억 발생시키고, 뭐, 그런 거네. 뭐, 그렇네. 많은 기업들이 소자본으로 동시장에 진입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 진입장벽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그러나 극소수만이 스타가 성공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은 시장 내 경쟁이 환경 경쟁이 꼭 진입장벽이 낮다라고만 볼수 없다라는 거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스타가 되는 거는 몇도 안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을 수는 있으나 스타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회사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업체의 아티스트 희망자들이 지원되고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원 확보상의 경쟁 우위를 달성하여야 되고 기존 아티스트들의 성공 경험을 통해 트레이닝 홍보 리스 뭐 이렇게 트레이닝 홍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하여 신인 아티스트들의 성공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 말이냐면은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업체, 막말로 SM, 뭐 YG, JYP 이런 데 가면은 일단 저기엔 들어가면 왠지 뜰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들어가 누구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알아주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희망자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데는 성공 경험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성공적으로 브랜드가 구축된 아티스트들의 가치들을 동회사의 아티스트, 그러니까 라스, 대표적인 게 라스죠. 라디오스타에 보면은 같은 소속사 그거 아티스트들 막 자기가 데리고 오잖아. 막내 친한 사람이라 그러고 뭐 자기하고 그냥 자기는 영화 찍고 정우성 뭐 정우성이 아니라 영화 홍보하러 왔는데 옆에는 보면 그냥 자기하고 친한 사람 그냥 같은 소속사에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2016년 앨범 판매량 상위 10개 제작사가 전체 판매량 중 점유율이 2016년 72%, 5년 전 62%, 3년 전69% 비교해서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볼까요?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이거든. 67%, 68%, 69%, 67%, 77%, 72%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15년부터 조금 또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60%, 70% 이렇게 계속 상위 10개 월별 앨범 판매량 상위 100위 기준이네. 이거는 하여튼 계속 높은 쪽에 위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 있는 상위 10개사 점유율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기록 음악 사업은 이게 레코딩이죠. 저작권 도입에 따른 디지털 음원 산업 성장 여건 마련하고 한류의 확산, 한류, SNS의 급성장,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에 따른 디지털 음원의 확산은 한류의 급격한 성장을 더욱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정부에 의해 진행된 저작권 개정 등의 음악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이 이러한 흐름이 음악 산업에 있어 수익으로 창출되고 다시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줘요. 이렇게 뭐야 이제 저작권을 어기면은 벌금을 매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예전 10년 전뭐 MP3 할때 우리 다 복사했잖아. 복사 뭐 MP3 할때 복사했는데 지금 요즘 복사합니까? 그냥 300원 내면 되는데 이런 문화가 장착되게끔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구조를 예전에 안전벨트 처음에 할때 안전벨트 안 맸는데 이제 막 그걸 계속 홍보하고 벌금 매기고 홍보하고 벌금 매기고 하니까 요즘은 기본으로 안전벨트 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책의 흐름이 음악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흐름을 가느냐에 따라서 선순환되고 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주식도 요번에 이제 양도세 매기는 거 이게 처음에는 말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것들이 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제대로 된 육성 정책이 흐름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더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공연 시장은 음악 산업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데 라이브 시장은 콘서트 시장은 가장 규모가 크대요.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할수 있는 경험은 유일한 수단이 콘서트밖에 없잖아요. 공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D 동영상을 활용한 2차 판권 부가가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사업에 있어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렇지만 국내에서만 공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해야만 한다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순회 공연, 일회성인 공연보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당사의 브랜드 가치를 확대하는 주요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 한국 기업 최초로 영국과 브라질에서 개최한 유나이티드 큐브 인 UK와 브라질, 유나이티드 킹덤이겠지. 당사의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보다 확대하게 도움이 되었으나 당사 주력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차기 미니스타, 쉽게 말해서 클 스타들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 창구로서도 역할을 수행했다. 기존 아티스트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쉬는 타임 때 이제 키우는 애들 한번 네 경험해봐라 하면서 보낼 수 있잖아. 그런 말이겠죠. 중국 라이브 음악 시장은 2015년부터 중국에서 아티스트 공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고무되어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아티스트의 공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당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을 통해 효율적인 아티스트와 큐브 브랜드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면서 일본 시장 내 당사의 입지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고, 매니지먼트 사업 부분에서는 21세기의 핵심은 브랜드, 브랜드를 만들려고 효과적인 아티스트는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브랜드의 신뢰도, 내가 쓰는 물건, 나는 아이유, 요즘 아이유 그러면 갓 이유 그러잖아. 아이유는 착하고, 아이유는 뭐잘 돕고, 아이유는 자기 할 말하고, 아이유는 이제 뭐 뭔가 똑부러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아이유의 브랜드지, 브랜드. 아티스트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커버리지 시장 범위가 넓을수록 팬 형성이 강할수록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된다. 막말로 아이유 같으면 인지가 엄청 높잖아요. 커버리지 시장이 엄청 높아요. 그건 얘는 아이유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연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팬층도 굉장히 강하고 의리 있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다 좋은 거지. 이런 것처럼 당사의 MD 및 DVD 상품 등의 판매 확충을 위해 큐브라는 큐브 엔터 관련 상품을 판매, 전용 쇼핑몰 큐브몰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주요 제품에 대한 관한 사항은 2부로 하겠습니다.